나 최애 바뀌었어. 또 최애가 바뀌었어. 어우, 내 최애 이거. 아, 내 최애 이거. 최애, 내 최애. 아, 내 최애 또 바뀌었어. 아, 또 내 최애 바뀌었어. 러블리들 안녕? 드디어 내 앨범 필름렛이 발매되었다! 그래서 오늘은 앨범을 언박싱을 해볼 예정이야. 짜잔! 사실 저도 이거를 처음 봐요. 왠 줄 알아요? 안 보여줘! 비밀이라고 막 오늘도 와가지고 다 숨기고 난리가 난 거야. 우선 앞면은 이렇게 요정 같은 지영이가 이제 해볼까? 자, 온라인에는 빨간 립스틱, 댄싱 칼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앨범은 조금 뭔가 재미를 주기 위해서 댄싱 칼튼, 빨간 립스틱 이 순서를 좀 바꿨어요. 의도한 거예요.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촤악 열었더니만 또 예쁜 애가 있네? 촤악 열었더니 또 예쁜 애가 여러 명 있네?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예쁜 애. 자, 조심스럽게 이렇게 또 이렇게 딱 누르면 알지 막 이 소리 나는 거. 이 댄싱 카툰의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작사 작곡 안지영 이거 좀 약간 찌질하지만 좀 웃기고 재밌는 그런 내용의 가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뭔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계속 들이댔다, 아 진짜 들이댔다는 건 아니고, 어 여기도 포토카드가 있네. 포토카드 영화 티켓 같은 느낌으로 어 막 무비, 뭐 댄싱 카툰 뭐 어 이거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을. 이거는 레드 립스틱 이런 식으로. 와 이거 모으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은데.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. 아, 이건 뭐람? 섹시한 정이. 아, 귀여운 정이. 예쁜 정이. 정카 정카. 그리고 뒤에 이거 사인도 다 멘트 코멘트 다르게 적었어요. 아이고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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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잠깐만. 와, 뭐 사진을 뭐 이제 다 때려였네 아주 그냥. 그러니까 나 사진을 안 주더라고. 여기다 있었네. 여기. 이 에피소드를 말해주자면 이 토끼가 나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끌어 준단 말이야. 거기까지 데려다 준단 말이야. 이 토끼 아저씨. 이 토끼 택시예요. 택시 기사님이에요. 근데 이 토끼가 운전을 진짜 난폭하게 해. 왠 줄 알아? 이게 차가 진짜 움직여요. 이 종이차가. 근데 이 종이차가 발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. 그럼 출발!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. 아, 그랬던 기억. 이제 레드 립스틱으로 넘어가는군요. 레드 립스틱은 좀 약간 좀 색다른 느낌인 거지. 댄싱 카툰이 조금 뭐 발랄하고 좀 통통 튄 느낌이라면 약간 조금 차분하고 좀 뭔가 힘이 있는 좀 그런 느낌의 곡이죠. 레드 립스틱은 사실 좀 나의 자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쓴 곡이에요. 눈치 보지 말고 조금 더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가보자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. 레드 스트가 딱 뭔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 줄 것 같아서 레드 스트를 처음에 이게 또 제작이에요. 제작을 해가지고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나 스트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. 놀랬어. 진짜 이게 여기 위에 이런 거 다 적혀있네. 씬, 뭐 스트릿 씬, 지영스 룸, 래빗스 카. 자, 마지막! 바다를 사랑할 거야. 아니 사실은 이렇게 댄싱 카툰이랑 그 뭐죠? 레드 립스틱만 넣으려고 했는데 뭔가 아쉬운 거예요. 싱글이긴 하지만 근데 좀 뭔가 이번에는 좀 컨셉을 좀 다르게 새롭게 그리고 좀 이때까지 안 보여줬던 거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하면서도 뭔가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바다를 사랑할 거야 라는 곡을 약간 손을 봐가지고 원래 좀 원래 옛날에 썼던 곡이거든요. 근데 이렇게 크레딧 올라갈 때 뭔가 딱 맞는 노래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자, 그리고 뒤에 필름렛 크레딧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. 보이시죠? Producer. It's me, Zion. CD도 이뻐요. 딱 틀고 싶지 막. 이렇게 넣고 싶지. 예. 봐라고, 이쁘다고.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아끼는
앨범이기도 하고 또 이 앨범을 준비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앨범을 만들어야지? 라는 생각도 많이 들게 한 앨범이었어요. 그래서 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만든 만큼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보고 뭔가 저희가 전하고 싶었던 우리가 만든 이 앨범을 좀 그 느낌과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필름넷 좋아요. 네, 그리고 곡별로 나는 그러면 내가 이제 사진 다 봤잖아.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들을 픽해보도록 하겠어. 뭐랄까 잘생품이 묻어나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지. 난 프로야. 아, 레드 립스틱은 까뚱. 약간 이런 느낌? 아무튼 이번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저는 아까 티켓을 받았잖아요. 그래서 이 티켓을 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보러 갈 거예요. 따라오세요. 근데 한 장 더 있는데? 나랑 같이 볼 사람!